매번 보는 풍경이지만 매번 새롭게 다시 반하게 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다리를 넘어갈 때 기분이 아주 좋아요. 날씨 좋은 날은 더 좋고, 짧지만 강렬한 통영스러운 맛이랄까. 통영에서는 흔한 뷰. 조금 올라가도 다 이렇게. 여기 올라가도 이렇게 보이고, 저기 올라가도 이렇게 보이고. 네. 물하고 땅하고 보기 좋게 어울려 있죠. 그리고 사람 사는 동네도 촘촘하게 박혀 있고, 그리고 뒤에 산이고. 마음에 작은 너울이 일렁일 때마다 그는 펜을 꺼내들어 눈앞의 풍경을 기록합니다. 손으로 사진을 찍어내듯 정성스레, 마치 일기를 쓰듯 차곡차곡. 그는 지난 몇 년간 서울집과 통영집을 오가며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통영 그림이 훨씬 많아졌다죠? 통영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좋습니다. 예, 굉장히 조용하게 일어나면 파란 하늘과 맑은 바다가 탁 할 때, 그때마다 아, 오길 잘했다, 아, 기분 좋다, 항상 이런 설렘을 갖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하루를 맞이하죠. 그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통영이 좋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통영의 구름과 바람이 좋습니다. 비릿한 갯바람 끝에 달달한 꽃향기가 섞이는 계절, 기다리던 봄이 그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해 푸른 물길을 굽이굽이 안고 있는 바닷마을 통영입니다. 누군가는 통영이란 말만 들어도 봄이 떠오른다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자라라. 백도 꽃 많이 폈네 올해는. 오늘의 주인공 장석원 씨의 마당에도 봄이 지천입니다. 이게 이제 복수초, 귀한 꽃이에요. 복수초. 복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이름이 붙은 걸로 봐선 좋은 꽃이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쁘죠, 복수초. 그 다음에 봄에 피는, 물가에 핀다는 수선화. 수선화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옆에는 제 친구 금붕어들. 금붕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많게 20년까지 살아서. 그리고 겨울도 잘 나고 많이 커졌어요, 여기 와서. 안녕. 안녕. 이러고 온다니까. 안녕. 굿모닝. 에이. 아유, 귀여운 녀석들. 야. 언제 몰래 뭘 먹었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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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밥 먹어야지, 응? 그렇지. 개인주택이었고요. 이 집은 이제 78년에 지어졌어요. 이 집을 지은 분이 통영의 화가, 작가셨고, 이 집을 짓고 40년을 쭉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때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집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 지을 때 집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살롱으로 변신해서 잘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살롱이라고 하면 유럽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한 모임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건 역시 다양한 그림과 책들이 있어 그 밀도를 더합니다. 특히 주인장 장석원 씨의 그림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기록을 한 거죠. 여행 일기 겸 작품이죠.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책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시 큰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예, 보면은 엄청 많아요. 예,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고 특히 이제 여행을 가면 뭐 여행을 다들 이제 좋은 기억은 좀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좀 현장에서 공을 들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은 좀 더 뭐랄까 나한테 이렇게 쫙 더 기억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시 한번 보면 아 다시 이제 그 기억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냥 뭐 여행 일기일 수도 있고 그냥 펜화. 펜화라고. 예, 일러스트. 예, 뭐 그렇게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죠. 예. 그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본명보단 밥장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각종 광고와 영화제 포스터, 책 디자인 일러스트 등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행가이자 작가이기도 한 밥장. 대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그의 삶이 언제부턴가 통영적으로 한 뼘씩 가까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이제 본적이 주민등록증에 사기에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주소지가 통영시 중앙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늘 제 주민증에는 통영시 중앙동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사 가든지 맨 앞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 나의 주민증에는 통영시가 찍혀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영 얘기를 하면 아, 일단 통영 좋지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쁘고 좋고 또 뭐 심지어 또 제가 작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많은 또 작가들이 통영 출신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2010년에 한번 왔었어요. 좀 이렇게 뭐 그전에도 잠깐씩 놀러는 왔었죠. 그런데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보자 해서 석 달을 살았어요. 여기서. 거기서 책도 쓰고 그러면서 조금 친해졌죠. 서울에서 줄곧 살았지만 호적에 나와 있는 본적은 통영.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통영에 내려왔습니다. 마침 도시 생활에 조금은 지쳐있던 터라 얼마간 휴식의 의미도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통영이 예상 외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또 여기 또 남향이래 가지고 볕이 하루 종일 들어요. 그래서 진짜 멍 때리기 좋아요. 집은 오래된 집이지만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햇빛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옛날부터 남양집 하는지 남양집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달라요. 한적한 골목 끝 소박한 남향집. 이 집이 통영살이의 든든한 시작이자 믿는 구석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과 통영을 오가던 그는 결국 통영에 서서히 눌러앉게 된 것이죠. 아, 좋아. 봄이니까 이렇게 꽃도 피고 봄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통영하면서 제일 좋은 게 봄이에요, 봄. 다른 계절도 좋지만. 아? 집을 나와 작업실이 있는 동네 봉수골로 향합니다. 저 동백이 절정이에요, 아주. 아이고, 수소 나도 폈네. 참 신기해. 응. 좀 있으면 이제 수국 날 거고. 안녕하세요. 몸풀기 오늘 벽화 그릴 건데 그 너네 집 앞에 조그맣게 몸풀기를 하나 그려줄게. 또 전시 또 그런 건 안 하고 또 기획? 해야죠. 거기 이번에 트리엔날레 하면서 서피랑 쪽에 해야겠어요. 우리 이제 봉숫골이 미술관이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우리 또 전시 기획. 자, 우리 또 통영에서 만난 동생이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동네 친구들과 줄줄이 인사를 나누고 벽화를 그릴 준비를 하는데요. 친한 동생이니까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데 먼저 가야 그래도 동네 형인데 먼저 뭐라도 좀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뭐 그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생색 엄청 내는 거죠. 친한 동생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동네 형의 마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스케치도 없이 슥슥 그리는데 이리도 멋진 벽화가 완성이 되는군요. 아까 셰프죠. 네. 그래서 아주 텐동 튀김 덮밥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잘하는 게 기타를 연주를 정말 잘해요. 밴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 이름에 무지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넣어서 한 그릇에 덮밥을 만들어 준 거죠. 맛있으면 예술. 네. 그림 잘 그려도 예술이지만 맛있어도 예술이다. 작게. 와. 순식간에 뚝딱이네요. 아, 입금되면 더 잘 그리죠. 그렇죠. 네. 동네를 멋스럽게 하려면 맛집도 있어야 되고 또 아주 향기로운 커피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런 그림도 있고 뭐 미술관도 있고 책방만 있으면 와, 뭐 누구나 다 그 동네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덧붙이는 거죠. 봉수골이라는 정겨운 이름에 이 동네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느낌 오시죠? 예. 네. 다 저를 위한 캔버스입니다. 제가 다 그림으로 채워야 될 공간 이렇게나 깁니다. 아이고야. 근데 혼자 하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야금야금 해야죠. 한 번에 다 못하고 짬날 때마다 동네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려서 이제 완성을 해 나가야죠. 그는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때도 꾸준히 재능 기부와 공익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펜을 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셉이 뭐예요? 컨셉은 정원이죠. 정원. 여기 이제 쭉 꽃들하고 나무들이 심어질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여름이 되면 계속 꽃도 피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 배경에 뭔가 어울릴만한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나비도 있고 얘는 지렁이들. 귀여운 지렁이들. 지렁이들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꿈틀꿈틀. 그 어느 때보다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즐거워 보이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어느새 그를 닮은 유쾌한 벽화 한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레들 위주로 장수 하늘소, 나비, 거미,
그다음에 이 싹 트는 그 구근 식물, 예. 그다음에 지렁이 뭐 이 정도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직박구리 직박구리. 예. 이 그리는 과정도 사실 재밌거든요. 아 이렇게 조금씩 완성이 되는구나 해서 동네 분들도 오매감에 좀 하고 또 작업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또 벚꽃 필 때는 또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동네 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천천히 완성되어 나갈 그의 벽화 덕분에 봉숫골 골로목길이 앞으로 더욱 환해지겠군요. 작업실로 돌아가던 도중 좋아하는 곳에 잠시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날의 햇살을 환하게 머금은 작은 책방. 일반 서점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동네 책방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동네 책방이죠. 여기 봉숫골에 있는 책방인데 아주 뭐랄까 책을 잘 골라 놨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작은 책방이지만 이제 큐레이션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로운 책도 있고 못 보던 책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여기가 또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책방이니까 여기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정보들 혹은 이제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책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 이런 또 정보도 있구나 아, 아주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이곳엔 통영 출신의 예술가들을 조명한 특별한 공간도 있는데요. 윤희상 선생님 이야기를 전형님 화백, 작곡가 윤희상, 화가 이중섭 등 당대 예술계의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책방 한 켠에 어딘지 낯익은 이름도 눈에 띄는군요. 네. 여기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책방이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출간도 했고요.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살롱으로 오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수다도 떨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통영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설명도 해드리고 예. 맛집, 뭐 숙소, 뭐 관광 포인트까지 예. 그것도 거의 무슨 뭐 컨시어지처럼 하고 있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통영을 알리고 빛내고 있습니다. 걸음이 부쩍 빨라진 걸 보니 또 반가운 곳에 다다른 모양인데요. 형구가! 형구가! 잘 있었어, 천국이? 아유, 천국이. 신났네, 신났어. 아유, 뭐 많아졌네, 물건이. 그러네. 어휴. 이게 쓰면 쓸수록 이게 흙이 부드러워져요. 약간 이렇게 솜니 타는구나. 네네네. 유려한 모양의 도자기 컵부터 세월의 격조가 담긴 소반과 전통 솜니비 작품들까지 통영을 대표하는 공예품들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홍보를 잘해야지. 좋다, 좋아. 이제 뭐 여기 계속 매일 오픈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좀 매일 오픈하려고요. 여기가 뭐 공방? 아니 그거 같지는 않고 카페 같기도 하고. 카페인데 네. 이제
이제 차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쓰이는 것들이 이제 직접 작가님들이 직접 제작한 걸 쓸 수 있게 했거든요. 자, 이제 카페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일반 푸처 같아도 다 누비예요. 통영 작가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앉았다가 마음에 든다. 일단 여기 오면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일단, 보고 가는 것보다 일단 써보고 좋으면 네. 이제 사가는 거죠. 뭐 계속 전통 공예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좀 직접 쓸 수 있는 공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만큼 젊은 친구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지방의 작은 마을들, 좁은 골목들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촘촘하게 제 몫의 꿈을 빛내고 있는 이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세상 더 통영이 좋아집니다. 안녕, 금붕어 친구들. 그 역시 문화와 예술로 마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 작업장이자 사랑방이자 또 문화예술의 공간인 살롱입니다. 예, 여기가 가장 메인 공간이고요. 가정집과? 예, 이제 70년대, 80년대 예전에 흔했던 2층 양옥 예,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나무계단이 있고 1, 2층이 이렇게 뚫린 이런 구조예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이런 집들이 꽤 있었고 친구 집 중에 좀 부잣집, 예, 친구집이다 이렇게 돼서 항상 어머님이 항상 2층에서 내려오시고 홈웨어 입고 왔니? 해서 뭐 이모 저 애들 저 주스 한 잔씩 줘 이러면 이모가 이렇게 싹 이렇게 주스 주고 아버지 항상 뭐 마당에 물 뿌리고 계시고 개 뛰놀고 뭐 이런 예, 뭐 우리 집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예, 예, 그런 집입니다. 밥장의 이런 유머 감각은 혹시 모전자전? 아들의 통영살이가 좋아보여 그의 어머니도 7개월 전 이사하셨답니다. 르뱅 쿠키. 그러니까 초콜릿하고 뭐 견과류 들어간 아주 맛있는 쿠키죠. 아메리칸 스타일을 예, 통영에서 재해석한 그런 쿠키죠. 지금 맛있을 때다. 잘 구워졌지? 맛있네. 이 맛이야. 이 쿠키는 여기 와야 먹어볼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꼭 인류 레시피에다가 그다가 내가 조금 변경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갖고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아들을 위해 순수 쿠키를 굽고 그때그때 철에 맞는 꽃을 준비해 주신다는 어머니. 오늘의 꽃은 노란 후리지아로군요. 어머님이 꽃집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사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와요. 꽃 담당이세요, 꽃 담당? 아니, 내가 꽃을 좋아해서 그냥 담당이 돼버렸어요. 집에도 꽃이 많고. 빼는 게 더 이쁘다. 꽃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마당에 떨어진 동백꽃도 아까워 하나하나 갈무리해 오셨답니다. 테이블에 놓아두니 근사한 꽃장식이 됐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언제든 들러서 함께 책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 살롱의 주인장으로서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 아늑한 공간에 책상을 넣어두고 누구든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두었다는군요. 고양이 좋아해요? 네. 키우고 있어요? 아니요. 키우지나. 놀러 갔다가 어떻게 이게 고양이 자세를 저렇게
잘 그렸어요. 고양이 네. 자세 약간 식빵 굽는 자세 비스름하게군. 네. 동그맣게 한껏 부풀려진 몸이 정말 식빵 같군요. 강릉에서 놀러온 수완 학생의 예사롭지 않은 솜씨입니다. 근데 키가 부럽다. 네, 뒤쪽에 숨길이라고 네, 숨길이라고 약간 산 쪽에 이렇게 오솔길처럼 산책로를 해놨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거기 굉장히 거울지만 이렇게 밑으로 바다도 쫙 보이고, 그러니까 밑에 데크로 되어 있는 바닷길을 바다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뒷길로 가면 지금 뭐 동백도 많이 피어 있고, 예, 그래서 되게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행 잘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린 고마워요. 통영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근사한 추억 한 조각 선물할 수 있길 그는 바랍니다. 아마 통영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호심다방하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저 중앙동 시내에 있던 다방이에요. 근데 그 다방이 50년대에는 그림 전시도 하고 또 작가들이 모여서 막 수다도 떨고 뭐 무슨 뭐 재밌는 일도 하고 모의하고 막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중섭 화가가 거기서 전시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없어졌죠. 그래서 아 그런 것이 바로 사롱인데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그 호심이란 이름을 따서 그 정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작가들이 어울리고 또 일반인들도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봐야겠다. 어스름한 오후 이슬비와 함께 찾아온 잠깐의 여유.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건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에서든 통영에서든 하나를 비워내야 새로운 하나가 찾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급함을 지워내고 한껏 여유를 채워넣은 시간. 이제 새로운 즐거움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지런히 놓여진 의자들을 보아하니 무대와 객석을 꾸미는 것 같은데요. 공연은 처음인데 그 전에 이제 강연은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과학자분들 모셔가지고 과학 강연도 듣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작가분들 초대해서 뭐 책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모셔서 직업에 관련된 얘기 듣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했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12월에는 쇼콜라티에, 서울에서 초콜릿 샵을 운영하시는 쇼콜라티에를 모셔서 직접 쇼콜라쇼, 핫초콜릿이죠. 직접 만들고 같이 마시면서 그 초콜릿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재밌네요. 이런 거 그럼요.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건데요. 오늘도 좀 재밌게 한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같은 거 할 때 조금 이렇게 가깝게, 그래서 오늘은 한 15, 20분 정도? 그래서 여기도 좀 앉고 위도 좀 살롱답게 격조 있게 표현하면 해설이 있는 음악회. 유쾌한 밥장의 표현대로라면 음악으로 하는 작당 모의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박자가 맞는 사람들이 척척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공간에 어울리는 실내악 연주로 꾸며졌는데요. 사방이 나무로 지어진 집이라 그런지 공간이 알아서 음악을 안으로 포근하게 품어 울려줍니다. 거리 두기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가까운 교감을 나누는 것이 얼마만의 일인지
음악과 음악 사이 깊어가는 정적과 어둠이 고마운 시간입니다. 네,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연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콘서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연주기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지지인 것 같고, 계속 좀 이런 게 좀 지방일수록 그 문화를 즐길 공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겨서 교류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가까우니까. 그런데 또 나는 좀 그런 경험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그게 이런 공간이 갖고 있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해줘가지고 오신 분들 되게 만족하신 것 같아요. 또 뒤에 있으면 또 좀 잘 부탁을 좀 네. 많이 부탁 좀 할게. 네. 좀 수고하시고요. 네, 형 좀 도와주고. 아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어려우신 자리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차 드시러 한번 오세요. 예.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듯한 시간, 모두에게 고마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Though some have changed, some forever. 살다 보면 가끔 바다가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밥상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바다로 달려갑니다. 아, 이럴 줄 알면 커피도 좀 챙겨올 걸 그랬어요. 딱 그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딱 보면서 앉아서 날씨도 너무 좋고. 아, 또 여기 살면 좋은 게 이제 뭐 어디든 여행은 갈 수 있지만 보통 가려면 주말에든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많이 붐벼요. 근데 이렇게 평일날 오후에 보면은 정말 내 거야. 만끽할 수 있어요. 멀리서 바다가 빛으로 손짓을 합니다. 난 저거 보러 왔어요. 저거 물빛 반짝반짝하는 윤슬이라고 그러죠. 저것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좀 뭐랄까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반짝이는 바다의 윤슬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성큼 바다 곁으로 가보는데요. 비릿한 갯냄새가 코끝에 걸립니다. 바다 물소리 듣고 이렇게 반짝거려 듣고 가만히 실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있으면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했지? 막 그거를 잊기 까먹게 돼요. 묘할 것 같아요. 묘하죠. 네. 특히 이게 가까이서 만나 멀리서 봐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냄새도 있고 소리도 있고 특히 물소리가 뭔가 사람 마음을 좀 바꿔놓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작은 너울이 일렁일 때마다 그가 버릇처럼 하는 일. 펜을 꺼내들어 눈앞의 풍경을 기록하는 일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반짝이는 윤슬과 파도소리를 그려내봅니다. 마음껏 혼자이고 싶다면 통영으로 오세요.
바다를 만나고 싶다면 한 발자국 더 디디세요. 신발이 젖어도 소리가 날 깨우네요. 아까 그렇게 고민하고 애태우던 시간을 찰그락찰그락거리며 가져가 버리네요. 그가 망설이며 말하지 않은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통영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좋습니다. 예, 굉장히 조용하게 일어나면 파란 하늘과 맑은 바다가 탁 할 때 그때마다 아 오길 잘했다, 아 기분 좋다, 항상 이런 설렘을 갖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하루를 맞이하죠. 그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통영이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삶의 행간을 통영의 바다는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든 통영에서든 삶의 무대가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그냥 살고 그냥 그것도 목표도 강박이다. 강박이 있으면 피곤해요. 이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강박을 목표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고 그 짧은 순간 몇 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계속 소진한다? 이거는 결코 뭐 저는 이렇게 막 이제 즐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목표 없이 사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유연하게 즐겁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한지에 물이 스미듯 천천히 번져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기도 하는 우리들 삶의 물음표. 그때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는 그 대답을 찾아 통영에 왔고 통영의 봄 햇살 속에서 파란 바다 속에서 팔딱이는 삶의 의미와 유쾌한 재미를 열심히 건져올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혹시 통영의 봄날을 좋아하시나요? So manly, and it's me, you.